어, 들어오세요. 여기 먼저 보시고. 네. 어, 네, 먼저 가도 가요. 응. 상관없어요. 네, 먼저 가도 가요. 네. 이렇게, 이렇게 앉아요. 네. 이렇게 앉으시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네. 조이 봐. 먹게 많아. 아니, 이거 하나는 버리는 거고, 이렇게 두자.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아기가 생겼어. 아이고. 사는 거 안 힘들어? 힘들죠. 힘들지?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갈래? 응? 언니야. 우리 언니. 어떻게 살아갈래? 울지 말고. 응? 야, 이거 살아볼까 말아볼까 혼자 나와볼까 너 이러고 있냐? 이구, 참 바보 같다. 어째서 그렇게 됐냐. 젊은 나이에 아가. 응? 때려쳐. 너 못 살잖아.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지? 어. 나와. 못 살아. 울어 계속. 울어. 너 평생 고생해 얘랑 살면. 응? 승주 족같고 씨발. 그지? 이제 손찌검도 해? 했었어요. 이 미친 새끼. 응? 야, 너 왜 이러고 사냐, 이 씨발 새끼네. 개새끼. 어? 돈도 안 벌어오고, 씨발. 너한테 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러고. 네 돈이나 빼먹고. 어? 이 양아치잖아. 어? 너 뭐가 좋아서 이 새끼하고 결혼했냐? 애 때문에? 애 때문에 결혼했는데. 야, 씨, 애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너도 씨발 마음이 있어서 결혼한 거야. 임신했을 때 너무 잘해줬어요. 미쳤어. 네가 거기 혹가다 가고 그러고 나서 애 낳고서부터 씨발, 어? 인생이 끝장 탄 거지. 얘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이야. 야, 나와. 넌 다른 거 없어. 너 못 살아. 어? 얘가 안 낳지? 아니, 가라고는 해요. 가, 그러면. 나와. 나와서 어떻게 살까? 지금 고민돼? 응? 내가 어떻게 뭐 먹고 살까? 얘를 키울 수 있을까? 응? 애는 네가 키워야 되잖아. 네. 데리고 나와. 너 못 살아. 너 살면 있잖아. 더 힘들어. 뭐가 나아지는 게 있으면 내가 살라 그런다. 애기야. 응? 그러면, 어이 됐든 간에, 애기 지금 두 살이잖아. 응? 너 충분히 나와서 먹고 살만 할 수 있는 능력 돼. 뭐를 해든. 너 있잖아. 그리고 너무 뭐라고 할까. 내가 살아온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하나 의지를 하려다가 보니까는 어? 네가 은신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어?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너는 그냥 나와. 나와서 요즘에 시설 같은 거 알아보면 있어. 알지? 안 돼. 시설은 야 들어가기 싫고. 나 저 혼자 기르고 싶어. 키우려고 하는데 이제 아빠의 빈자리까지 채울 수 없어. 야, 그렇다고 이 아빠하고 살아? 너 살 수 있어? 야, 나이 이제 야 이제 나이 뭐 이물을 잃어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오빠 아빠를 만들어주면 되지. 근데 두 번 결혼하기 싫어요. 그럼 살아, 그러면. 그럼 살아. 너 지금 살 수 있나? 아니면 이 사람이랑 잘 살아, 못 살아? 이게 궁금해서 온 거잖아. 네. 응?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넌 똑같아. 못 살아. 그럼 더 살아봐. 더 살아. 네가 지금 아빠의 빈자리를, 이 사람 두 번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아빠의 빈자리를 없는 아기가 되고 싶지 않아요. 크지만 네가 그만큼 이제 고려하기 많아질 거야. 어? 야, 얘 바람 안 필 것 같아? 네 신랑? 나중에 가면? 피겠죠. 피겠죠가 아니라 펴. 너는 그냥 집에서 있잖아. 그냥 살림하고. 너 얘가 너 사랑한다 생각하니? 가끔.
가끔? 응? 가끔? 네가 못 노는 거구나, 결론은. 그런 것도 있어요. 언제 나아질까? 그런 걸 물어보지 말고, 어? 그냥 내가 팔자루냐고 살아, 너. 네가 봤을 때 네 이 신랑이 변할 것 같니? 안 변하지? 네가 알아. 진짜로. 네가 아직 이놈을 못 놓는 거야. 그치? 이 남자를 네가 못 놓는 거야. 응? 언제 나아질까는 없어. 왜? 태생은 안 바뀌니까. 태생은 안 바뀌어. 얘 태생은 안 바뀐다고. 네 신랑의 태생은 안 바뀐다고. 응? 네 신랑 혹시 노름도 아니? 했었어요. 어? 했었어요. 했었지. 야,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어. 노름집에 기집질에. 어? 그러다가 생활력 없어. 응? 네가 알바는 너 알바 다니 뭐 일하지. 그걸로 생활하는 거 아니야. 가끔씩 돈 갖다 준다 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응? 어쩔래? 언제 나아질까요? 이거를 바라본 거야? 네. 언제 나아질까 바라는 건 없어. 내가 딱 봤을 때 미안한 말이지만 네가 참고 살든가, 응? 아니면 나오든가. 올해 못 나오면은 2년 있다 나와. 네가 아직 있잖아. 두려운 거야, 세상 밖에 나오기가. 응? 세상 밖에 나오기가 힘든데 그러고 사는 것보다 낫지 않냐. 나이가 지금 암만 암만인데. 아가야. 응? 그, 야, 이놈보다 더 못한 놈 만나겠냐? 네가 못 놀 것 같으면 네가 살아 그냥. 응? 그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네가 언젠가는 나온다는 거야. 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이상 참기 힘들기 때문에. 왜? 지금도 참기 힘들거든. 응? 지금도 살기 버겁거든. 차라리 혼자머니면 혼자 아기가 없다 하면 내가 네가 나와서 나오겠는데. 아기 때문에. 아기가 발목이지. 응? 야, 근데 니네가 또 살면서 애를 안 낳겠냐고. 어? 안 그래? 맞죠. 그지? 그러면 똑같, 야. 그럼 플러스 되는 거야, 애기야. 플러스 되면서 힘들어지는 거야. 어? 그럼 지금 당장에 여자는 없어요? 응, 여자 없어. 야, 있어도 없다고 해야지. 너 그렇게 찔찔 짜고 있는데 뭐 어디 여자 있... 야, 여자가 있으면 또 뭐 할 거야? 네? 어, 여자가 있으면 뭐 할 거야? 네가 어떻게 갈 거야? 찾아갈 거야? 뭐 너 개기긴 할 수 있어? 너 못 하잖아. 안 그래? 그 말은 하겠지. 그러지만은 야, 막말면서 신랑이 야, 됐어. 그럼 너 나가 그러면은 또 찔찔 짜고 그냥 삭히고 그러다가 또 씨발 존나게 한번 패고 나서 잘해주면은 그게 사랑이고. 그지? 잘한다. 잘한다, 잘해. 아. 응? 화딱지나지? 화딱지나지? 너 왜 그렇게 사냐? 어? 모르겠어. 아이고, 너 멍충이다, 얘 멍충이. 야, 소고기. 시원하냐? 네. 어? 다 보이겠지? 괜찮아. 너 숨 이거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5, 6년 못 넘겨. 네가 참다 참다 네가 27에 나올걸? 25에 나오든가 23에 나오든가 23, 25, 27에 네가 나오게 돼있어. 찾는다 하더라도. 야, 제발 애는 하나 더 만들지 말아라. 부탁이다. 애 하나 생긴다고 절대 변하지 않아. 너한테 후기야. 너 하나도 지금 애 없는 아빠를 만들기 위해서 뭐 애를 하나 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 남자가 바뀔 것 같아? 바뀔 것 같으면 옛날에 바뀌었어야지, 안 그냥? 응? 너 애기 딱 낳고 나서부터 싹 바뀐 거, 싹 바뀌었잖아.
너는 너 애에 대한 집착도 없어, 이 남자는. 응? 별로 없어. 그냥 먹고 자고 나오는 데야. 맞잖아. 밥해 주면 밥 먹고, 지가 쳐자고 싶으면 쳐자고. 응? 그래도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 한번 하고, 후로 나가고, 또 연락 없으면 땡이고. 응? 돈 있으면 나가고, 돈 없으면 들어오고. 씨바, 그런데 왜 사냐고. 어? 왜 사냐고. 이 멍청아라. 야, 나이 21살에 씨발 이러고 사느냐고. 아직 인생이 창창한데 뭔 미련이 남아가지고 씨발 거기에서 네가 나오지를 못하고. 응? 애가 생기면 또 낫죠? 그런 말을 어디다 대고 하냐 너. 네 애들이 불쌍한 거야 그러면은. 그래 안 그래? 불쌍하지? 지금도 네 아들님 불쌍하잖아.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게 있잖아. 아들도 그 환경을 이렇게 자라오면은 닮아가. 네가 조금 더 견뎌봐. 버텨. 한 번 더. 네가 아직 끝까진 가지를 않아서 그래. 네 신랑이랑 아직 끝장까지는 안 가서 그래. 근데 너 같은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그냥 무대원하게 그냥 아, 이래도 흘러가고 저래도 흘러가니까 그냥 한번 지키고 가볼까? 이런 스타일이야. 응? 좀 나아지겠지? 네. 한 살 먹으면 나아지겠지? 두 살 먹으면 나아지겠지? 나아지긴 개뿔. 너 애 낳았다고 왔냐? 시댁에서요. 시댁도 그렇고. 시댁에서는 아가씨만. 그래, 내가 봤을 땐 너 애 낳았다고 해도 꿈쩍들도 안 해. 응? 어떻게 보면은 네가 원해서 난 거랑 마찬가지야. 응? 네 발 땐 네가 찍은 거야. 왜 시집 못 갈까 봐?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근데 얘를 얘기가 들었는데 어떻게 생명을 지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해. 지금 잘 키우고 있니? 못 키우잖아. 애는 애들을 너는 너대로 질질 짜고. 어? 매일마다 단칸방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냐.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얘를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들을 데리고 나가자니 지옥이요. 들어와 있자니 그건 더 지옥이요. 네가 봐도 답 없지? 네. 내가 봐도 답 없어. 눈물밖에 흘릴 일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빨리 포기를 하고 나 툭툭 털든가. 아직은 근데 내가 봐서 너 포기 못해 너는. 응? 털털 털든가. 아니면 네가 나 죽었어 그냥 지금처럼 나 죽었어도 아니야 너는. 그냥 지금처럼 살면서 네 속 썩든가. 네가 선택한 길이야 네가. 지금도 내가 어차피 점을 보러 왔으니까 나는 앞이 안 보이니까 너한테 지금이라도 나오라는 거야. 그치? 근데 네가 못 나오는 거야. 겁이 나서. 근데 한 발 뛰기가 힘들어. 한 발 뛰기가 힘들지 뛰면은 이보다 더 좋은 놈 만날 수 있어. 네 아들내미 잘 키울 수 있는 놈도 만나고. 응? 그 대신 넌 앞으로 남자를 좀 볼 때 깊게 봐. 겉으로 겉핥기식으로 보지 말고. 응? 네. 알았지? 그리고 운동 좀 하고. 네. 너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래. 너 있잖아. 운동해서 좀 하면 이쁜 얼굴이야. 응?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야, 한마디 하는 인생이야. 이 악물고 살아. 요즘 세상에 이 악물고 안 살면 차라리 남자가 돈이라도 내가 갖다 주면 살으라고 그래. 돈이라도 갖다 주면 애 키우면서 그냥 살겠어. 그것도 아니잖아. 왜? 답답하지 당연히. 답이 없는데 그럼 답답하지. 안 답답하겠냐? 나도 답답한데. 응? 뭐 언제가 괜찮다 씨발 이런 말이 나와야지 내가 너한테 살아라고 하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어떡하냐고. 좋은 말이라도 해줘. 30 넘기면 괜찮아 이렇게라도.
응? 정신 차려 이러고? 응? 네. 정신 차려고 이런 말이라도 해줘 그냥? 도움되라고? 그래. 공수는 틀리지만 정신 차릴 거야. 됐냐? 네. 그래 차라리 위로 되지? 네. 그래. 네가 어차피 살 거니까. 그래. 조금 더 어이스트를. 야 이건 틀린 공수야. 네 마음의 위안을 주는 거야. 그래 변할 거야. 변하도록 노력해 노력 하겠지. 응? 변하도록 노력하겠지. 얘는 작년 재작년에 많이 힘들었어야 되는데 미친놈 널뛰지 마. 널뛰었어야 되는데. 저요? 신랑. 내가 금전도 까먹어야 되고. 응? 그 지정신이 아니었다 이거지. 작년 재작년에. 많이 부딪혔다고. 하도 부딪혀도 몰라? 네. 오늘 맞으면, 아, 오늘 안 맞으면 운이고, 맞으면 재수 없는 날이야? 어, 너 왜 그러니, 아가야. 응? 아유, 다 봤나온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궁금한 거요? 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뭐? 다 이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뭐 앞으로 서로 인생을 살겠지만 재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고. 아버지?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혼하셨어? 네. 언제? 작년에 했어? 재작년에 했어? 재작년에 했어요. 야 미안한데 엄마 아버지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야 각자 다 있어. 응. 내가 봤을 땐 사람들이 다 있는데? 지금? 응. 네가 봤을 땐 없니? 이게 말씀 안 하시니까.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다 각자들 알아서 잘 사실 거야. 응? 네 앞길이나 걱정이야. 응? 네 앞길이나. 그렇다고 누구 하나 도움 주는 사람도 없고. 안 그래? 다 각자야. 시댁도 시댁 나름대로. 그래도 시댁은 조금 나아 사는 게. 근데 너한테 니네한테 뭐 아무것도 없어. 응? 친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댁에서 원치도 않고. 너 자체 솔직히 지금은 그냥 시댁에서 그런 생각도 해. 그냥 네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것도 있어. 그지? 응?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이거야. 살아도 네 복이고 못 안 살아도 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시댁에서. 그러면 네가 악착같이 살을 빼서 어? 남보란 듯이 네가 그 수밖에 없어. 그 이길래는. 응? 네가 악착같이 살을 빼서 응? 인물도 좋잖아. 키도 크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든 네가 부딪혀서 해봐. 어?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걔는 걔야. 네가 이 남자하고 살려면은 그냥 쟤는 쟤라 생각해. 너는 너다. 내가 그냥 그래 이 울타리에서 내가 나를 변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너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런 발전이 없어. 응? 네가 언제쯤 괜찮아져요?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면은 바뀌어져. 그 대신 애는 당분간 낳지 마. 알았지? 25 지나고 26, 27 지날 때까지는 낳지 마. 그 알이 네가 고비기니까. 네 그 27 안이 고비야. 알았지? 야, 그때까지는 애를 더 낳치는 마. 너한테 혹이야. 그렇다고 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시댁에서 길러주지 않아. 어? 아니 그 뭐지 남편한테 그랬어. 이혼해서 특히 저희 집에 애를 데리고 오는 걸 원치 않고 하더라고. 내가 워낙 힘드니까. 누가? 저희 엄마가. 응. 얘 친정에서? 네.
이해했고 이혼을 하면은 남편 쪽에 보내라. 응. 야 근데 남편 쪽에서도 안 받아주는데 뭘 어떻게 보내? 근데 남편이 만약에 네가 아기를 자기한테 주면 데리고 가라 하면은 시댁 가서 할 거라고. 거기서 뭐 아가씨도 급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보다 더 낫지 않냐면서 막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다시 사이 좋아지고. 27까지는 낳지 말고 우리 애기가 27까지 잘 버티고 나를 가꾸고 나의 변화를 있게끔 해봐. 그러면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 알았지? 응?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네가 변해야 돼. 이 남자하고 살기 위해서는 네가 변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는 네가 변해야 돼. 절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 응? 살아. 저는 막 그런 거 없어요. 뭐? 무슨 운 같은 거. 운? 개뿔은 씨발 무슨 운이야. 가진 거 족불도 없는 거. 운이 뭔 운을 줄까? 저요? 응. 돈 많이 벌게. 돈 많이 벌게? 응. 뭐 해서? 알바해서? 그냥 일하면서. 야 일하면서 봉급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지? 아니요. 인센티브. 뭐 하는데? 영어. 무슨 영어? 왜? 네? 뭐? 영어 판매 그냥 하는 거. 다단계? 다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되겠냐고? 네. 올해서부터 조금씩 되기는 해. 작년보단 낫고. 그지? 올해는 네가 조금 그래도 괜찮아. 근데 네가 이걸로 확 뛰려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너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네가 변하면 금전은 또 따라와. 근데 그렇게 막 떼부자 된다는 건 생각하지 말고. 어? 그냥 내가 돈에 조금 여유롭게 살고 싶은 거 아니야. 응? 그렇지.